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81세 남성분을 한번 소개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연세가 많은 그것도 여든이 넘은 분을 소개를 드리면은 틀림없이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분들이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예전에는 일정 부분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연세가 70이 넘고 80이 넘어서까지 새로 재혼할 상대나 또 이성 친구가 필요할까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었지만 제가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해 보니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육체적인 기능은 젊었을 때보다 좀 떨어질지 모르지만 마음이라든지 이 감성적인 부분은 여전히 젊었을 때 못지않게 남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오늘 소개 드릴 81세 남성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1시간 반씩 헬스 운동을 통해서 육체적인 건강도 여전히 유지하고 있고 또 젊은 사람 못지않게 열정도 차고 넘치는 그런 분입니다. 개인적인 바람으로 남은 여생에 이분도 꼭 좋은 배우자를 한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만나 뵙겠습니다. 사시는 곳이 어디세요? 대구입니다. 연세는 몇 살이세요? 44년생이니까 81이에요. 아이고, 연세가, 너무 많습니까? 아니, 많다기보다도 뭐, 아직 건강하시죠? 예, 뭐 운동은 뭐 매일 합니다. 아, 그래. 한 시간 반. 타결하셨어요? 이혼하셨어요? 한 16년 되신 사별한지. 아, 그러시구나. 예, 제가 그랬기는 66대 혼자 됐지요. 아, 그 자제분은 몇 분이나 계십니까? 남매도 없는데, 예, 그래서 가끔 저 사연을 들어보니까, 예. 좀 친구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예. 예. 그런데, 뭐, 좋으면, 친구가 서로 의견이 맞으면, 저는 P는 A형이고, 성격이 좀 차분하고, 조용조용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아, 그래. 그래서, 이제, 여생이 뭐, 서로가 많이 남지 않는데, 여러분의 여성분이 올라오던데, 그래가지고 인연이 닿으면 그저 만나보고 생각이나 그런 게 정신 건강도 해야 되고 육체적인 건강도 해야 되고 그 경제적으로 뭐 밥은 먹고 삽니다. 그래서 선생님, 서로 예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저는 섭류업 했어요. 아, 지금도 저 선생님. 정리하는 게 전에는 공장도 하다가 다 정리를 하고 이제 가게 가서 우리 매장이 있는데 매장만 정리하면 다 합니다. 이제 매장 정리 중입니다. 그 경제적인 문제는 없으시네. 그저 뭐 밥은 먹고 삽니다. 예. 그 밥을 먹고 산다는 게뭐 하도 두리뭉실해가지고. 선생님, 운전을 하세요, 지금도? 예, 운전은 내 78년도인데 아직도 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차 운전도 하시고. 예. 그만큼 아직 그 기력이라든지 순발력 같은 게그 아주 건강하시다는 그런 증거가 될수 있는데, 그죠? 예, 헬스를 내가 한 20년 했습니다. 지금도 헬스를 하세요? 예, 운동도 아침에 1시간 반 정도는 합니다. 아, 그 상당히 건강하시네요, 그러면은. 예, 그런데 저 가끔 보니까는 전에 한몇분전 선생님 그 홍동심 TV를 내가 열심히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좋은 친구가 되면 서로가 뭐, 이제 결혼한다기보다는 서로가 좀 여생을, 남은 여생을 즐기면서 서로가 이러가 되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을 가져서 내가 희망을 한번 해봅니다. 선생님, 제가 좀 실례되는 질문일지 모르지만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도 그 어떤 남자, 여자의 어떤 그런 관계, 그 여자가 생각나고 그럴 때도 있어요? 날씨가 있지. 아, 그게 또 가능도 합니까, 지금도? 지금도 뭐 하락하면 안 했는데 좀 됐는데 하락하면 가능 안 하겠습니까? 정신 건강, 몸 건강은 하니까. 아, 건강하시니까. 예. 그리고 사람이 남남이를 만나서 서로가 위안이 되고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고 또 그분한테 폐가 가면 안 되고 그런 게 저도 제일 또 중요하다는 말씀이잖아요. 저도 남한테 뭐저참 손톱만진도 피해주고 싶지도 않고 저는 담배는 저 30살 전에
고등학교 다닐 때 피우다가 끊어보다 안 끊고, 예. 술은 약간 한두 잔은 합니다. 많이는 안 먹고. 지금도 조금씩은 하시고. 예, 뭐 취할 정도는 아니고. 근데 선생님 예. 지금 연세가 80이 넘으셨는데, 예. 그 식반찬이라든지 이 생활은 지금 어떻게 혼자서 이렇게 다 해결을 하세요? 그렇기는 바쁘죠. 밥도 내가 끓여 먹어야 되고, 아파트 사는데, 또 그러니까요. 사업장도 나갔다가 정리하니까 그것도 봐야 되고, 예. 운동도 해야 되고, 그래가지고, 그러게 뭐 바쁘게 삽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은 선생님 예. 만나고 싶은 이상형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떤 분을 만나고 싶으세요? 이상형을 가면 서로가 짐이 안 되고요, 첫째. 짐이 안 되고. 내가 주는 건내 마음이고, 베푸는 건 상대한테 베풀어야 되잖아요, 그지? 그건 내 마음인데, 필요 이상 뭘 원하고 이러면, 그거는 내가 좀, 그런 애야. 내가 주고 싶은 거는 내 마음이지만은, 예, 그 그것도, 말씀하시는 뜻은 제가 알겠습니다. 예, 예. 그거 외에 또 다른 거 한번 말씀해 보시죠. 다른 거에서는, 저는 키가 예. 1m 79.8인데, 군대 갈 때, 예. 지금 한 78, 9안 되겠습니까? 아, 지금도 아주 건장하시네요. 예, 그, 저기, 등발도 좀 있고 있습니다. 아, 덩치도 있고, 예. 체격이 좋으시다는 말이죠. 예, 지금은 예. 조금 살을 뺐는데, 저는 78kg 하다가, 예. 어차피 70, 한 3, 4kg 갑니다. 73, 4kg. 예, 배가 나올 정도는 아니고. 그래도 건장하신대요, 아직도. 예, 배가 나올 정도는 아니고. 예. 그래서 정서적으로 서로가 위안이 되고, 말 한마디로 따뜻하게 해줄 수 있고, 예. 예. 서로가 서로를 품어줄 수 있고, 이런 정도부터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그 아까 그키 얘기하다가 그 여성이 키가 좀 커야 됩니까? 키, 뭐, 60만 원안 되겠습니까? 60까지 뭐안 돼도, 뭐, 사람 키 갖고 사는 건 아니니까. 그래요. 예. 예. 선생님, 그런데 지금 선생님이 지금 80이 넘으셨잖아요. 예. 상대방은 나이 어떤 기준이 있을까요? 뭐, 70이 넘어도 괜찮고, 나이 좀 두드러기 않고, 예. 만약에 이런 분을 한번 찾으시면은 예. 예, 어떻게 뭐 하면서 여생을 보내고 싶으세요? 저는 예. 같이 산다는 것도 왜냐면 그 상대한테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예. 그거는 서로 교제를 해보면서 마음이 열리고, 예. 예. 뭐, 그 다음에, 마음이 열려야 모든 행동이 다음 가는 거 아닙니까? 전제로는, 결혼을 해야 하는 전제로는 그렇게 부담 주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우선은 결혼하는 것보다도 좀 예. 알아가면서 친구처럼 이렇게 만나고 싶다, 이 말씀이죠? 예. 아니, 만나보는 건 뭐, 남은 만나보고. 시간이 별로 없다는 말씀을 제가 아니, 그런 건 드리는, 아닙니다. 저는 예. 무한다, 인생이라는 건 무한대는 뭐, 아니겠지만은, 100세까지 자신 있으신가 봐요? 100세까지는 몰라도, 근데 앞으로 10년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이런 조치로 가면 예. 내가 운동도 열심히 하고 식생활도 과식 안 하고 예. 또 정신적으로도 예. 크게 뭐 불안하고 이런 것도 없고 예. 불편한 것도 없고 아, 지금 저기 선생님 보청기를 끼거나 안경을 끼세요? 안경은 꼭 예. 써야 되는 건 아니고 예. 뭐 보안경은 쓰기는 쓰는데, 예. 눈이 글을 못 봐서 안경 쓸 정도는 아닙니다. 아, 그래. 선생님. 예. 그, 제가 80이 넘으신 분이라서 한 예. 가지 좀그 여쭤볼게요. 예. 괜찮아. 뭐든지 기탄 없이 물어주세요. 혼자 계시잖아요. 예. 그 홀로 이렇게 생활하시면서 왜 지금 80이 넘은 나이에 여성을 꼭 만나려고 이렇게 저한테 문의를 주셨는지 그걸 제가 한번 진짜 아, 예,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고 그거는 싶거든요. 인생이라는 건 내가 이래 살아보니까 예. 여태까지 그 아무리 운동을 하고 뭐 다른 걸 하고 이래도 이래 저녁이 되면 예. 외로움이 있더라고요. 낮은 덜한데 밤이 되면 그래도 지금은 뭐 전화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서로가 일요일에 전화도 드리고 싶고 좀 뭐또 대화도 나눌 수 있고 예. 예. 예, 또 그게 심적인 여유 이제 그 사람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그렇게 느끼신 거죠? 그렇죠. 예, 그래요. 이게 선생님이 사업이 내가 일해 보니까 참, 좀 좋아하는 게 전부 결혼한다, 뭐 한다, 전부 소금이 많은데 예. 선생님은 대가고
봉사 정신을 하니까 네. 전국에 지금 이 선생님이 보면 이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예. 저도 일일이 가서 남한테 이야기 못 하고. 예. 그래서 이런 게참 좋은 코너다. 예, 나는 고맙습니다. 적극적으로 저기 선생님 그 하는 거를 지지합니다. 예. 아마 전국적으로 캠페인도 벌이고 싶어요. 아이고, 예, 선생님, 진짜, 왜 말씀. 그러면 울산 같은 데 구청에서 예. 이런 해가지고 이렇게 남자 여자 참 노인들 만나고 이런 거 많이 주선을 하는데, 예. 그거는 선생님 그 관에서 하는 기고, 예. 선생님은 저희 유튜브 하시면서 이런 차관을 하셔갖고 좋은 일 하신다 하는데 정말로 박수 치고 상수 듣고 싶습니다. 아이고, 정말,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또복 저도, 받으시고 예, 힘이 납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